나야 뭐늘 집에 있으니까 너 편할 때 연락해. 그래, 들어가. 진짜 아무 일 없나? 너무 평화롭네. 우리가 오바를 했나? 전화와 안 받노? 무서워서 못 받겠어. 나보고 가래 시켜주라 그러면 어떡하지? 내가 왜 그 여자를 살려줘야 되지? 그래도 네 낳아준 엄마 아이가. 낳았으면 다 엄마야? 버리고 간 주제에 이제 와서 뭘 어쩌라고.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. 누가 그딸 사정 듣고 싶대? 진짜 나를 위한다면 그냥 죽었어야지. 잘 살고 있는 사람 왜 찾아와서 혼란스럽게 만드냐고. 왜? 정현 씨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? 네. 궁금한데 전화라도 한 통 해주지. 근데 오늘 최 작가님 뭔가 좀 달라지신 것 같은데. 제가요? 헤어스타일 바뀌었잖아요. 언니, 웬일로 머리를 따고 왔어요? 오늘 소개팅이라도 해요? 아, 그런 거 아니야. 아침에 시간이 많이 남아서 해본 거야. 안녕하세요. 앉으세요. 예. 써리 작가님 오늘 참 이쁘시네요. 정말요? 감사합니다. 한 PD님, 오늘 셔츠 너무 예쁘네요. 역시 우리 방송국의 멋쟁이시라니까. 그 멋쟁이는 우리 삼촌이죠. 오늘 힘 좀 줬는데. 아니, 이렇게 껴입고 그렇게 들고 다니면 안 더우세요? 하긴 나이 들면 추위를 많이 탄다니까. 아니, 여자들은 이렇게 앞머리 내리고 다니면은 다 어려 보이는 줄 아는데 나이 들어서 그러고 다니면 답답해 보이죠. 나이에 어울리는 머리를 해야죠. 아니, 내가 그럼 어려 보이려고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? 저 동안이에요. 제가 추위를 많이 타서 껴입은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레이어드 룩이라는 겁니다. 예? 이거 아무나 소화 못해요. 제가 젊어 보이니까 가능한 거죠. 젊어 보인대. 어머! 거울도 안 보고 나오셨나 봐. 어머! 아이고, 자기가 동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데요? 그만하세요, 그만. 이렇게 싸울 거면 두 분 따로 나가서 회의하고 오세요. 일하는데 방해되니까 두 분이 나가서 아이템 짜서 가져오시라고요. 왜 만나기만 하면 싸워요? 진짜 이해가 안 가네. 진짜. 뭐 하세요? 얼른 나가세요! 준경사님 멋있으시네요. 이때 영화 진짜 재밌게 봤었는데. 왕가위 감독의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죠. 이때 금성무가 꽃미남의 원조였잖아요. 임청아도 진짜 분위기 있고 이뻤잖아요. 그러고 보니까 머리 그렇게 하시니까 임청아 같으시네요. 젊었을 땐 임청아 닮았다는 얘기 좀 들었죠. 감독님도 오늘 스타일이 금성무 같으시네요. 저도 홍콩 배우 많이 닮았다는 소리 좀 들었습니다. 회의하시죠. 예린이가 방송 펑클 냈다고요? 우리가 아는 이예린 아나운서가요? 그래서 나경미 아나운서가 땜빵인데 나중에 밥 한번 사야 될 거야. 왜 펑크를 냈는데요? 아침까진 괜찮았는데 뭐 갑자기 많이 아팠나 봐. 어디가 많이 아픈가? 이것 좀 마시라. 됐어. 극하지 말고